어? 주문기 빼놓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 구매원을 하는 차다. 이 사람이 도구를 한 여신상이 어디 있는지 말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풀어주겠다. 그래서 도구라는 게 어디다 라고 해서 풀려납니다. 풀려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문화재청 장관까지 돼 있고, 그래서 본인의 책을 씁니다. 왕도의 길이라는 책을 쓴데 거기에 자기가 도구를 했던 이야기가 쭉 저술되고 있는 사원으로 또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내리셔가지고 좀 걸으셔야 돼요. 많이 걷진 않습니다.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 아니고 가슴 벽화에 있는 거니까 그 옛날에 야 참 이게 정말 사람 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탄한 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, 땅 자체가 황토에다 황토 땅. 그러니까 비가 좀 와서 약간 질퍽 달라고 그래. 이리 달라가 좋은가? 완전히 무슨 연예인이. 지키면서 아기 오는 걸 막아주고 복을 갖다가 들어오게 합니다. 나가면 내일 앙코라 입혀가지고는 원형 그대로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. 거기 사진 찍어가시면요, 행운을 가지고 나가니까는 내일 우리는 2호차보다 조금 일찍 해가지고 2호차는 찍기만 신경 안 되나 안 신경 1호차만 찍고 가야지 그래요. 아유 여기네.
이제 돌아야지 이제 들어 올려요. 건져 올려야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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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Ha ha ha.